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10월 5일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 장 관심 종목, 그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도 1.29%, 코스닥도 1.21% 상승 마감을 했고, 환율도 1162원 65전을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제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자, 지난주 우리가 이제 9월 24일과 9월 25일 양일간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을 때, 이 하락이, 어떻게 보면, 변곡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변곡점에 대한 분위기에서 변곡을 밟고 오늘 다시 한번 더 올려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연휴 동안 쉬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확진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런 악재는 이벤트성으로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좀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봐야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10월 달 같은 경우에 실적 시즌으로 이제 돌입하는 시기거든요. 그런 실적 시즌으로 돌입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주가는 쉽게 빠지긴 힘들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 두 가지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10월의 키워드는 뉴딜 펀드와 실적. 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지난주 화요일이죠. 그때도 뉴딜 펀드 중요하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얘기는 오늘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BTS는 과연 따상이 가능할까? 우리가 이제 상장될 때 보면, 우선 공모가가 있으면 공모가에서, 곱하기 2로 진행 시가가 이제 정해집니다. 요게 이제 최고 높은 가격대로 이제 시가가 정해지고요.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가면 이제 플러스 30%죠. 그럼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의 키워드는 뉴딜 펀드와 실적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뉴딜 펀드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리가 10월 달에 일정이 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자, 미국의 9월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됐고, 중국 휴장이 8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2주차로 넘어왔죠. 2주차. 자, 2차 넘어왔는데, 여기 이제 파월 의장 연설이 이제 6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 자, FOMC 회의는 이번 달에는 없습니다. 11월 4일과 5일 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7일 날 발표를 합니다. 실적이라는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9월 달은 테마에 대한 계절이라면 10월 달부터 이제 실적에 대한 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3주차 넘어 미국의 어닝 시즌이 돌입이 되면서, 자, 아이폰 12가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스마트폰 관련주 오늘 시장에서도 아이폰 관련주가 좀 움직였죠. 그럼 앞으로도 이 과정 자체가 상당 부분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고, 자, 4주차가 되면 이제 미국 대선 후보에 대한 마지막 토론회가 열리게 되는데, 자, 요게 이제 변수가 될수 있죠. 변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지금 코로나 확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는 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을 일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변동성이 조금 크게 또 생길 수 있어요. 변동성이.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파월 의장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상장, 지금 공모 청약이 이제 5일,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더 생길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참고를 해서 우리가 10월 달을 봐야 되는데, 자,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으로 돌입이 되면 사실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 추정치를 상당히 낮게 잡거든요. 그러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많이 낮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어닝 서프라이즈, 뭔가에 대한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를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일부러 조금 낮춰주죠. 조금 낮춰줍니다. 미국 내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일부러 컨센서스를 밑으로 낮추고, 대신 그 컨센서스, 낮춰져 있는 컨센서스를 뛰어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때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분위기 자체가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움직임 자체가 좀더 변화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우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더 높은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키워드로 한번 본다면 이제 실적과 다음에 뉴딜 펀드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뉴딜 펀드 관련주들이 상당 부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인지 컨트롤스,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날 했던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오늘 또 이제 상한가를 가게 됐는데, 그만큼 지금 또 사업 재편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그린 뉴딜이 꾸준하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쉬지 않고 가고 있고, 현대차나 기아차에 대한 매기세를 우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기는 어렵다 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주로 뭘 사야 된다 했어요.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은 가능하다 했죠. 그러면 이폭 자체가, 현대모비스는 아직까지도 26만 원대까지는 자리가 좀더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것 같고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그린 뉴딜 안에서도 수소차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위기는 이번 한주 동안에 좀더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중국 증시도 휴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인 실적 시즌 넘어가기 전에 이런 뉴딜 펀드 관련된 정책이 다시 한번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주가가 빠지기는 힘들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기 힘들다는 것은 결국에는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지수가 다시 한번더 우상향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조정폭은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좀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최근에 디지털 뉴딜 관련된 종목군들이 잠잠한데, 그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효과로 인해 가지고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현재는 반영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따른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3분기에도 좋은 실적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실적에 관련된 종목군들 반등을 좀더 살펴보자. 특히 삼성전자를 따르고 있는 반도체나 스마트폰 관련주들. 자, 지금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지금 폴더블 발표했고, 지금 출시하고 난 다음에 지금 10만 대 팔렸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폰 12가 곧 출시되는데요, 초동 물량 찍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바닥에서 다시 한번더좀더 상승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본다면요, 자, 두 번째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관련돼서 따상이 가능할까라는 건데, 자, 일단은 지금 공모가가 13만 5천 원입니다. 자, 따상이면 13만 5천 원에서 이제 여기서 더블이 한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더블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13만 5천 원 곱하기 2, 그럼 27만 원 곱하기 이제 1.3이죠. 30%니까요. 그러면 금일 그 종가로 형성될 수 있는 가격대가 35만 천원 정도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상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우리가 지금 SK 바이오팜이라든지 또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에서 더블 올랐다가 시가 찍고 그 자리에서 상한가 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상되는 부분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워낙 이제 저렴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았던 거고, 그 다음에 SK바이오팜보다는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좀 더 높은 경쟁률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 오늘까지 물론 증권사가 지금 통합으로 많은 곳에서도 지금 이 공모 청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공모주 따상 가능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오늘 내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내일 4시까지예요. 만약에 하실 분은 4시 전에 꼭 하셔야 됩니다. 10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NH투자증권 건데요. NH투자증권이 오늘 마감이 69대 1입니다. 69대 1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경쟁률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 주를 배당받기 위해서, 1000대 1이 되면요. 1000대 1이 되면, 이제 1억을 넣으면 한 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아직까지 언론에서 막 뭐 얘기를 하죠. 뭐. 지금 1억 넣으면 한 주다 얘기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조금 그거는 거품이 좀 부풀려졌다. 그렇게 좀 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거품이 좀 있었어요. 언론에서의 거품이. 그래서 실제 청약 경쟁률은 생각보다는 낮게 잡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증권 일단은 설명서를 잠깐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가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증권 설명서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만 좀 제가 짚어서 과연 따상이 가능할까를 한번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집 확정가액이 135,000원이고요. 135,000원이고 거기에 이제 모집 확정 총액이 얼마냐면 9,625억 정도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가액의 확정가액이 가장 최상단을 지금 밴드가 형성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려보시면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 기관 투자자에 대한 청약이 얼마가 되냐면, 자, 420만 주가 요번에 되고요. 이 일반 청약,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 청약이 이제 140만 주가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 20%가 지금 나오고 있고, 자, 좀 더 내려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우리 사주가 잡히고, 여기에 자 NH투자증권에서 64만 주, 한국투자증권에서 55만 주, 그 미래에셋에서 18만 주, 키움에서 37,000주,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한다는 거고, 그죠? 그래서 지금 NH투자증권 제일 요번엔 규모가 크게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내려보면 135,000원이 확정가액이 공모할 때 청약 가능 금액이고요. 자,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요. 운용사들이 국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연기금 운용사를 포함한 은행 보험권이 이제 200대 1을 기록했어요. 외국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 거래 실적 있는 사람이 20대 1이고, 없던 사람이 166대 1. 합계가 이제 1000대 1. 이걸 보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1000대 1이기 때문에 1억을 넣으면 한 주가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내려보시면, 이제 밴드 상단을 지목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 운용사가 195건이었어요. 지금은 절반 정도에 가까운 숫자가 밴드 상단을 초과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상장되는 날만 본다면 상승을 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밴드 상단을 지금 지지를 하는 부분이 이만큼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지표상으로는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 부분을 이제 불표를 해놔야 되는데요. 자, 의무 보유 확약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관 투자자 물량이 아까 몇 퍼센트? 60%였죠.
그냥 기관 투자자가 많이 공모를 참여해 가지고 상장되자마자 털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털어버리면 큰일 나죠. 털어버리면 주가가 상장되자마자 따상됐는데 거기서 이제 하한가 찍어버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의무복위 확약 제도를 우리나라는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자,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 물량이 이 물량입니다. 3개월 동안 꼭 들고 있어야 되는 물량이 이 물량이고요. 자, 마찬가지 1개월 확약이 지금 이 물량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총 수량 대비 비율이 지금 43%가 6개월 안에는 나온다 이 말이에요. 대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언제냐? 자, 1개월 물량입니다. 1개월 물량이 한 1000만, 이 물량 자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물량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1개월 안에 승부를 봐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지금 이 BKT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처음에 시세를 내고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다른 여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면 SM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자, SM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약 7,900억 가까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9,600억이거든요. 그럼 지금 앞서 우리가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요게 이제 3대 우리가 엔터 들어왔는데 1조 2천억이에요. 이에 반해서 지금 현재 BKT 엔터테인먼트는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BKT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이 되면서 저는 따상은 가능할 것이다. 처음에 한번은 상한가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들의 투자 심리에 대한 영향도 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서 제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이 분양권을 가지고 많은 매매, 분양권 전매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것이 지금 법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제재가 많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으로 돈이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묻지마 투자도 꽤 있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이 BKT 엔터테인먼트도 초반에는 돌풍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0월달 공모주 일정을 보시면 10월 7일에 이제 피플바이오, 노브 메타 파마, 미코 바이오메드, 자, 요 기업은 좀 유명하죠. 자, 바이브 컴퍼니, 뭐 위즈텍 센코, 고바이오랩, 11월 2일까지 이런 상장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공모돼서 상장되는 기업들이 주가가 처음에 좋은 모습을 나타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 개인들이 투자처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BKT 엔터테인먼트도 이번 처음 상장되는 날은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은 공모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공모를 한번 해보자. 어차피 공모해서 8일날 공모 안 되는 금액은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8일날 돌려주니까요. 자, 그 부분까지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음성으로도 이 영상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음성으로 들어보실 분들은 팟빵의 지상노의 빨간 주식 또는 이상노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인데 날짜를 안 고쳤네요. 자, 날짜를 잠깐만 좀 고치고, 자, 우선 파이오링크, 컴텍 시스템, 아미코젠 요 세 가지 했는데, 우리가 이제 파이오링크하고 컴텍 시스템은 앞서서 했던 종목분들, 아미코젠도 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돌아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제 파이오링크,
파이오링크는 강조를 많이 했죠.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는 모습인데, 자, 앞서서도 우리한테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겼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기업이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트래픽이 증가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콤택 시스템인데요. 자, 콤택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5G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되면서 앞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가 전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다음에 요거는 이제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했을 때 쉽게 이제 죽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요거를 이제 3일선으로 잠깐 한번 고쳐서 한번 해보시면, 자, 이렇게 3일선 타고 가는 급등 차트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단기 고점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거 매물을 지금 소화를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시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부터 5G 매출이 지금 잡히고 있어요. 그 부분 자체 감안하고 지금 현재 상승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아미코젠이 다시 한번 더 시세를 조금 붙이는 과정들인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다시 한번 시세를 붙였고, 앞에서 이 물량이 빠져나갔던 물량으로 보기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드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신고가를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자리, 그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은 한 번씩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인데 좀 더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했던 종목군들도 좋은 모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오늘도 현대공업은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7월 달에 했던 종목, 8월 달에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7월 달에 한 것들이 또 8월 달, 그리고 9월 달에 했던 종목군들 또 10월 달에 또 좋은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그만큼 시세에 대한 세력에 대한 매직 가격대를 공략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추세적인 상승을 노려보실 분들은 종목에 대한 기준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1599-0700번이나 또는 023490-464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벤트를 통해서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내일도 즐거운 주식 매매 하시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